양지호의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서로 신경전하는 양지호 대 정경태. 네. 자, 아빠 올볼리킥으로 거리를 한번 재봤었던 장경민이에요. 자, 서로 스텝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일단 사우스포의 장경민인데요. 네, 서로 좀 계속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감각을 좀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네요. 섣불리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앞서 먼저 번호 봤었던 장경빈. 자, 라이트 오버핸드 나올 때 원투. 자, 살짝 눈 쪽에 좀 스쳤나요? 저 양지호 선수의 저 오버옥을 흘려주면서 저 장경민 선수가 원투로 다시 카운터로 받아 쳐줬거든요. 네. 네, 굉장히 큰 공격을 한번 보여줬던 양지호 선수입니다. 양지호 선수 약간 움찔했어요. 네. 장경민 선수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원투 카운터를 보여줬거든요. 아, 킥 살짝 자, 킥 나오는 타이밍에 붙어봤었던 양지호. 자, 블레칭 군과의 경기에서도 저렇게 레슬링으로 판정승을 이끌어냈었던 양지호였거든요. 네. 자, 바디 펀치도 넣어주고 있고 발목 받치기. 발목 받치기. 자, 목을 잡았어요. 자, 안목. 자, 그리고 니키. 저. 그립이 조금씩 완성되나요? 저 길로틴이 굉장히 위험했었던 그립이 나왔었어요. 네. 자, 계속 니키를 좀 넣어주고 있고 니키 방어는 해주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자, 끌어당겨 보고 있는 양지호인데요. 지금 김재경 감독이 길로틴 좀 깊습니다. 길로틴 깊은데요. 네. 자, 한번 바디로 감아보려고 했었는데 풀어내는 장경빈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흐름 한번 바꿨어요 양지호. 처음에 양지호 선수가 거리감을 좀 잘 못 잡았는데요. 좀 레슬링으로 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오브리킥 다시 한번 시도. 다시 태클. 백탭으로 빠지는 장경빈. 하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리에서는 장경빈 선수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특히 바디 쪽에도 계속 킥을 좀 넣어주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킥 캐치. 반대팔 걸지 못했고요. 다시 레슬링 가나요 양지호? 니킥 수비 해주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30여 초. KG로 일단 몰아놓고 있는데 잘 돌려놓은 장경빈. 다시 브레이크 됐습니다. 남은 시간 20여 초. 저 장경빈 선수는 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줬었던 저 왼발 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10초죠. 살짝 조금씩 헬스킥. 지금 양지호 선수가 처음에 보여줬던 스텝이 없어졌거든요. 네. 자, 몇 초에 니킥. 자, 1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번 1라운드 때 굉장히 좀 초반에 신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양지호 선수도 스텝을 띄워주고 장경민 선수도 스텝을 띄워주면서 서로의 거리를 좀 확인을 했었다가요. 장경민 선수가 좀 더 그 거리에 좀 익숙했었던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지호 선수가 다시 흐름을 바꿔서 스텝을 죽여주고 레슬링 게임으로 연결을 시켜봤었어요. 그렇죠. 레슬링 게임에서 길루틴 초크도 이렇게 잘 그립을 잘 잡아서 피니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캐치가 나왔었는데요. 장경민 선수가 잘 방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타격 흐름으로 바꿨었던 그런 1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긴 했었어요. 깊숙하게 좀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또 세컨 아웃. 안면 쪽에 니킥을 좀 두어 차례 좀 성공시켰었던 장경빈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 양지우 대 장경빈 두 번째 라운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탑승 탐색전이 엄청 벌어졌는데 2라운드는 어떻게 이어나갈지. 자, 양지호 대 장경빈 2라운드 준비 중입니다. 네, 장경빈 선수는 뭔가 패키지 안에 들어가면 뭔가 눈빛에서 도끼가 좀 느껴져요. 날카로운 모습이고요. 양지호 선수, 자, 레슬링 싸움 이어가면서도 거리감을 좀 느끼긴 했었습니다. 다시 스텝이 살아나요. 결과론적으로 양지호 선수가 자기 게임을 하려면요, 이렇게 스텝을 좀 계속해서 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거리가 지금 장경민 선수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펀치 나올 때 킥. 장경민 킥. 자, 다시 스텝을 좀 경쾌하게 밟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발 붙어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있는 양지호 선수입니다. 원투. 자, 라이트 오버핸드 커버링 위쪽 들어가다 앞손을 한번 성공시켰고
다시 케이지로 갑니다. 양지호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장경빈 자파티 펀치. 네, 이 상황에서는 서로 뭐 큰 타격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그라운드를 가보려고 하고 있는 양지호지만 니키 지금 자, 안목으로 연결하고 있었는데 네. 양지호예요. 자, 안면 쪽에 니킥을 좀 넣어주고 있는 양지호. 자, 지금 안목 그립 잡았고요. 자, 네,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장경빈 다시 목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 목 끌기. 저 목이 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니킥도 좀 수비를 해야 되고 목쪽 그립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장경빈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 다시 가다듬고 있는 양지호 빠져나왔습니다. 자, 투손 페이크를 줘봤었던 장경빈 앞손이 아직 거리에 딱 들어맞진 않아요. 다시 스텝하는 양지호. 자, 킥을 계속 뻗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지금 양... 오! 되게 위험했어요. 네. 이렇게 맞을 뻔했죠. 미드킥. 지금 양지호 선수의 타격 흐름보다 장경민 선수의 타격 흐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양지호 선수가 지금 그래플링 쪽으로 작전을 바꿔준 것 같아요. 네. 자, 클린치 상황에서 뭐 정확한 타격이 들어가긴 쉽진 않고 다시 돌려놨습니다. 와, 이걸 네. 오히려 힘으로 밀어냅니다. 네. 자, 30여 초 남아 있는 2라운드. 뒷발은 미들 쪽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장경빈입니다. 자, 앞선 주고 미들킥이었습니다. 킥. 오블리킥. 종료 10초 전. 라이트. 자, 커버링 위쪽이었고 이번에 장경빈의 왼손 펀치도 궤적이 컸습니다. 양지우 선수의 흐름으로 2라운드가 잘 다가와주질 않네요. 2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장경빈 선수의 세컨 쪽에서는 계속해서 흐름 좋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표정도 뭐 당황한 기색은 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경민 선수의 저 거리를 깨주려면요. 네. 지금 양조 선수가 거리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짜 페인팅을 쳐주고 장경민의 카운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시켜주고 자기의 공격을 성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양지호 선수가 지금 그 카운터를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상대 공격도 끌어내려면 자기 공격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까지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 좀 쉽진 않습니다. 양지호 선수 두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 지었고 장경민 선수는 세컨 아웃. 뭐 계속 그 자신만의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킥과 펀치 날카롭게 뻗어주고 있는 장경빈 선수입니다. 또 타격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양지호 선수는 지금 이제 타격을 오른손 라이트만 치는데요. 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거리를 좀 더 좁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페이크 주면서 접근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자, 양지호 선수 다시 그립. 빠져나오는 장경빈. 저 클린치에서 발목 받치기 그 다음에 안목으로 패턴 이어주는 게 양지호의 패턴이거든요. 네. 지금 장경빈 선수의 세컨 측에서 이제 힘을 쓰자고 했어요. 그렇죠. 비축해 놓은 힘이 좀 작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빈. 자, 발목 받쳐보려 했어도 장경빈. 자, 브레이크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양지호 계속 미들킥 압박이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안 돼 터치. 계속 비슷한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양지호가 케이지로 몰아주면 장경빈 크게 당황 없이 시간도 보내주고 있고요. 이 오펜스 레슬링을 하는 쪽에 체력이 좀 더 많이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디펜스를 하는 사람은 케이지를 등대고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 디펜스 하는 쪽이 좀 더 체력을 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와, 니키! 미드킥! 자, 큰 공격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양지호 쪽에 더 있겠고요. 자, 어깨로 밀어주고 있는 장경빈. 자, 1분 20여 초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바로 일어나는 장경빈.
다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자, 1분 10여 초. 미드킥으로 원거리 견제. 그리고 킥은 들어올 때 펀치로 무조건 또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 장경빈입니다. 1분 전. 뒤쪽 빠지는 양지호. 양정수 라이트. 자, 라이트 오버인데 왼손 카운터. 자, 지금 펀치 좋은데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큰 펀치를 좀 허용할 만한 큰 동작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복부 쪽에도 니킥을 계속 주문해주고 있는 양팀의 세컨 쪽이고요. 자, 남은 시간 30초이기 때문에 네. 양 선수는 그 남은 30초에 계속해서 불을 태워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후회가 없을 30초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장영민 선수 계속 킥 캐치. 지금 레프트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장경민 들어오라고 지금 신호를 하고 있는데요. 커트. 자, 장경민이 좀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10초 전. 자, 남은 것 시간 10여 초.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복부 쪽에 이렇게.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의 포맨 이벤트의 72kg 이하급 경기였는데요. 양지호와 장경빈 선수의 양 매치가 선수 마무리됐습니다. 자, 판정 3라운드까지 마무리됐는데 집계 중입니다. 잠시 후에 이길 수 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호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베이스, 태권도 베이스잖아요. 네네네. 거리를 버려서 이제 태권도 좀 살짝 주 기술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안타깝고 이제 그래서 양지호 선수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이제 장경빈 선수가 좀 더 밀려야 네. 그런 그 본인들의 그 장점이 좀 잘 나오지 않은 쪽은 오히려 양지호 쪽인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공식 판정이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경빈 대 양지호 오늘 코맨 이벤트였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 TV 로드 챔피언십 ARC 006 7번째 경기 마이너스 72kg 계약 체결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전원 일치로 블루코너 팀 지니어스 장경빈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장경빈 선수의 만장일치 판정 승 프로무대 첫 승이었습니다.